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그림자 썬더 레이드를 해볼 거예요. 이게 녹화가 좀 많이 늦어져서 전체 영상을 보진 못하겠지만, 어쨌든 깨는 게 중요해야 잡는 게 중요하지. 그러니까, 지금 중간에서부터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림자 썬더. 뭐야? 정화 크리스탈. 아마 근데 정화 크리스탈 쓰면 그림자 포켓몬한테 효과가 굉장했다 떠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게 지금 현재 제 마지막 포켓몬이거든요? 뭐 그래도 다시 참가한다면 되니까. 아이고, 왜 갑자기 폭주를 해가지고는. 여기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깨게 조금 내버려 두다가 다시 참가할게요. 이제 저 정화 크리스탈 6개 다 써서 이제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요. 이거 다 깨기 가능?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얘들아, 정화 크리스탈 쓰라니까? 나 독침 봉기화는 왜 나왔냐? 아니, 고베리 에이스 포켓몬이잖아. 아이고. 레쿠자 그냥 죽은 거 맞나? 그림자 썬더가 폭주를 안 하는 버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? 그랬는데, 고쳐지기 전에, 그래서 빨리 깨려고 그랬는데, 아쉽게도 벌써 고쳐졌네요. 폭주를 안 했으면 이것도 깨기 쉬웠을 텐데. 근데 이게 무슨, 근데, 여러분들, 이거 지금, 아니, 근데, 진짜, 아니, 이게 무슨, 노란 피냐? 아, 이제 막 빨간 피 됐네요. 왜 빨간 피 수준인데 노란 피고 빨간 피 아니냐고 짜증을 내려던 참이었는데. 와, 전설 다 죽어. HP가 그나마 많은 썬더. 아니, 썬더래, 악시킹. 1분 안에 못깰것 같은데? 뭐지? 아, 레제르키. 이거 못 깨요, 못 깨. 진정! 지금 막 진정 됐거든요? 그래서 지금 막 깰, 지금 엄청 겨우 깰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못깰것 같은데. 버그판으로 깰수 있나? 이거 제가 크색 깰 때도 했는데 0 됐는데도 안 깨진 버그거든요. 근데 지금 깼으니까 그건 필요 없겠네요. 야, 진짜 아슬아슬하겠다. 진짜 딱 1초 남기고 깼어? 시에라 보상은 황라. 그림자의 조각 5개? 이상한 사탕 6개. 달달하다. 제 활약치는 없고, 프렌드 추가할게요. 뭐야. 나 진짜 딱 4분 48초. 2초 남기고 깼네요. 노로치인 건 뻔하죠. 황금 라지움에 준 다음에, 제가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? 그래가지고, 지금 멈췄다가 잡는 거는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.